저희 동강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을 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다가 동강교회는 성경 봉독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앉아서 하죠. 성경 봉독을 일어나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을 그저 앉아서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경외심을 가지고 읽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동강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일어나서 읽을 때에 늘 제 마음은 좀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는 말씀이 치고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제가 올해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제가 7년차 목회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더욱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작년에는 영혼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더욱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더더욱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선교적 명령인 영혼 구원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치고 나갑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동광의 비전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하는 교회로 몸부림치며 말씀이 치고 나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야구장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동강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보시다시피 동강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대명령이죠. 지상명령이고 선교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가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처음에는 영혼구원이라는 표를 가졌고 올해는 더욱 영혼구원, 내년 표는 더더욱 영혼구원은 아닙니다. 혹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더더욱 영혼구원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동강교회가 제가 순차적으로 해 목표를 잡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목표는 뭐 선교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저희 동강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대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명령은 선교명령이고 대계명은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1루에 놓았고, 그리고 2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홈. 홈이 무슨 뜻일까요? 집이란 뜻이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홈은, 집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가 홈에서 시작해서 홈으로 끝나는 거예요. 홈에서 던지는 공을 쳐서 나가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다시 홈,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많이 오면 올수록 점수가 나는 거죠. 교회는 홈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홈, 우리 크리스천의 집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끝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을 따라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또 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홈에 여러분 성경이 있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홈을 성경으로 두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의 홈은 뭐였냐면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홈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이 결정한 것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당시의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 성도들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미사를 드리고 이제 떡을 받아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에 서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타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전통 위에 오늘 우리는 있고 우리는 스스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Reformed Church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교회 가운데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교회가 위에 올라간다면 교회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옥상 위에 옥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교회의 권위를 앞세우는 시대였다면 그러면 현대, 근대를 넘어서 현대사회는 무엇이 기준점을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중세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교황님이 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현대인들은 바로 나 자기를 따라갑니다. 홈은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의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믿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권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일어나는 거죠.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시대의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야구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홈이 중요합니다. 야구는 결국은 치고 달리는 경기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내는 거예요. 타자가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을 치면 보통 빗맞습니다. 공이 빗맞으면 이게 공이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거나 아니면 빗맞기 때문에 일부만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이 높이 뜹니다. 멀리 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별하는 것이 야구 선수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또한 심판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세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게 스트라이크고 이게 볼이라고 정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현대의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하며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또한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이렇게 보고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스트라이크와 볼을 잘 구별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와서 커브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커브볼 아시죠? 휘는 볼.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커브를 던지는데 그걸 치니까 어떻습니까? 헛스윙을 하게 되고 아웃이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양한 것들을 변종을 시켜서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속일 때에 어떻게 되냐면 보암직도 했고 그리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이단 사상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이단. 여러분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오다가 옆으로 빠져요. 처음에는 여기 성령이 있는 줄 알았고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아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스트라이크 아웃 잡기 위해서 던지는 볼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농담으로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이단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단이고 뭐에 관심이 없고 기준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어른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25절 26절을 읽겠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 27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몇 명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걷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지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란 뜻이에요. 당시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피면서 성경을 피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펴서 모든 성경을 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아 여기 성경 알죠. 하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익숙하긴 한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익숙한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과 익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한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계속해서 헛스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게 돼요. 혹은 너무나 무관심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맨날 예배하러 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안다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는 같이 사용합니다. 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투사시켜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감정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에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맨날 나가다가 아웃되고 심지어 자기만 죽으면 되지 막 병살 타도 쳐요.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관에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인데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30절과 31절을 읽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서 여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가졌던 거죠. 그때 그들의 눈이 뭐라고 되냐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같이 걷고 있는데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것에 밝아졌을까요? 죄를 짓는데 밝아졌어요. 악을 행하는데 밝아졌어요. 남을 짓밟는데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주님인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푼다는 단어는 열어주실 때에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은 어떤 뜨거움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나 감정이란 단어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존재 근원에 있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근원 되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독서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지적으로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겠죠. 내가 계속해서 자기 개발서를 읽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며 감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핵심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그 마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독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경험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물론 인간 저자는 약 40명입니다. 40명이 기록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의도한 것을 읽습니까?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까? 독서의 문제는 원저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갖다가 자기 말로 바꾸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경을 다 알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원저자에게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원저자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원저자의 하나님께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원저자에게 배우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원저자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좀 잘난 척 속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제가 섰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좀 안 믿어져.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어요. 내가 다 요리했어요. 다른 똑똑한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밑으로 왔어요. 제가 더 밑으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내 생각으로 했어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밑으로 오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말씀이 치고 나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치고 나가는 교회. 우리가 치면, 내 힘으로 치면요, 나가봤자 그 앞에 투수 앞 땅볼. 내가 치면 열심히 쳤는데 내야 플라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치시면 어떨까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치시면 어떨까요? 내가 2루타도 치고 3루타도 치고 홈런도 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앞서 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화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더 하겠지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데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왜 내릴까요? 비와 눈이 내려서 생명을 주고 다 일을 마치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온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 거기도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칼뱅 선생님은, 칼뱅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에만 나가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입을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개신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가서 생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한 생명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치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말이 앞서면 안 되죠. 그러면 실수하잖아요. 사람은 말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예전 번역으로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뒤에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말씀 앞에 가지 말고 말씀 뒤에, 내가 말씀 위에 가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만 읽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 머리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일어나서 성경 읽은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뒤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여세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아이고 아무것도 없나 보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열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가문 곳에 눈과 비가 와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브 예배 때 어떤 세 가족 자매가 왔어요. 몇 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왜 매번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자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치고 달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뒤에 섭시다. 말씀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말씀대로 배틀을 휘두른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안타도 치실 거고 2루타 3루타 홈런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